안녕하세요. 소비농말리의 조섭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봤습니다. 라면땅 치즈 핫도그라고 해서, 여러분들 핫도그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핫도그를 정말 좋아합니다. 이 초등학교 때도 핫도그를 정말 좋아해서 맨날 핫도그를 학교 끝나면은 그 500원짜리 핫도그를 맨날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, 그걸 오늘 제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라면땅 치즈 핫도그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준비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신 것처럼 재료들이 정말 많은데 몇 개 빼고는 집에 있는 재료들이기도 하고, 이렇게 사두면은 이 라면땅 치즈 핫도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우선 첫 번째로 이 비엔나 소세지, 그리고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스트링 치즈, 뿌셔뿌셔, 그리고 케찹, 타바스코 핫소스, 그리고 요즘 이 달걀이 황금값이라고 하는데, 네, 계란을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1등급 우유, 핫케이크 가루, 그리고 꼬치를 만들어 줄 수 있게 이렇게 나무 막대기 두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비엔나 소세지를 칼집을 내줄게요. 자,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칼집을 내준 다음에 아까 준비한 꼬치를 여기다 꽂아줍니다. 젓가락이 더 낫겠네요. 젓가락을 이용해서 꽂아줍니다. 자, 이렇게 꽃 모양으로 소세지를 꽂아준 다음에 이 스트링 치즈를 다시 한번 젓가락에 꽂아줍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스트링 치즈도 꽂아준 다음에, 자, 그 다음에 핫케이크 가루를 그릇에다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500g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, 500g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야매 요리사이기 때문에 500g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으로 양을 조절해서 반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유도 부어줍니다. 자, 우유는 조금씩 부으면서 반죽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계란을 넣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반죽을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반죽 비율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 맞으면 더 부어가면서 맞추면 되겠죠 뭐. 핫케이크 가루가 좀 부족한 것 같아. 자, 우유도 조금 더 부어주고. 젓가락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걸쭉한 느낌이 있으면, 네, 대충 비율이 맞는 거죠 뭐. 그냥 반죽만 먹어도 맛있네요. 자, 그 다음에 또 다른 접시에다가 이 뿌셔뿌셔를 아주 잘게 잘게 부셔서 이 그릇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 물어 뿌셔뿌셔. 이게 일반 라면보다 확실히 튀겨진 면이라서 그런지 엄청 잘 부셔집니다. 근데 뿌셔뿌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. 맛있지? 자, 이제 아까 만들어준 이 꼬치를 핫케이크 반죽에다가 담가서 반죽을 묻혀줍니다. 자,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이 뿌셔뿌셔에다가 굴려줍니다. 자, 이제 이 잘 버무려진 꼬치를 달궈진 기름에다가 담가주면 끝이지롱! 지금 기름에다가 튀겨주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튀겨지는 것 때문에 좀 약간 색깔이 좀 많이 타긴 했는데, 이게 면발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. 그래서 모양새가 좀 별로네요. 그래도 뭐 맛은 있겠죠. 이제 여기다가 이 설탕을 뿌려주도록 할게요. 설탕을 뿌려주고 케찹을 뿌려줄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라면땅 치즈 핫도그가 완성이 되긴 하는데 좀 별로다. 생각했던 비주얼보다는 조금, 제가 봤던 그 영상의 이미지의 비주얼하고 제가 만든 거랑 너무 다르긴 한데 뭐 맛은 있겠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핫소스를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금 많이 식어가지고 치즈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는데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 이거. 일단 식감이 이 뿌셔뿌셔가 들어가서 바삭바삭한 맛도 있고, 그 안에 치즈 때문에 좀 고소한 맛도 있고, 마지막으로 이 소세지. 너무 맛있습니다. 제가 아까 만들면서 좀 실수한 게 있는데, 이 팁을 드리자면 이 뿌셔뿌셔 면을 좀 더 잘게 부셔줘야지 반죽하고 나서 옷을 입힐 때 잘 이 면들이 잘 달라붙고요. 지금 저는 대충 부셔가지고 면이 너무 굵직굵직해서 잘 안 붙었는데, 잘 안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. 면이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. 뭐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물론 요리하시는 분들은 비주얼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, 저는 음식은 뭐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맛만 있으면 됩니다. 맛은 끝내줍니다. 케첩하고 설탕하고 이 핫소스 조합이 최고네요. 그리고 이 치즈는 요리가 된 다음에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, 카메라 세팅하다 보니까 치즈가 이게 다시 다 굳었는데, 여러분들은 만들어 먹으실 때 바로 해서 바로 드세요. 더 만들어 먹어야겠다. 치즈는 없는데 이 소세지를 반죽에다가 담가가지고 튀겨서 먹어야겠어요. 너무 맛있어. 이게 진짜 빨리 익어요. 너무 많이 오래 튀기면은 다 타기 때문에 조만간 튀김 기계를 장만을 하든지 해야지. 맨날 이렇게 쓰면은 기름도 맨날 한 번 쓰고 버려야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, 남은 라면도 다 튀겨서 먹어야지. 이 케첩하고 핫소스가 은근히 조합이 좋네요.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요. 아, 너무 맛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핫도그입니다. 미니 핫도그. 근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. 이 핫도그에다 핫소스를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 라면땅 핫케이크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. 원래 그리고 핫케이크는 저 후라이팬에다가 부쳐 먹는 거잖아요. 튀겨 먹어도 맛있는데요? 게다가 그 중간중간 라면땅이 있어갖고 바삭바삭하고, 어우 너무 좋아. 내 스타일이야.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라면땅 치즈 핫도그를 만들어봤는데, 일단 비주얼면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맛은 진짜 있었고요. 이거는 호불호가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. 핫도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좋아할 맛이고, 누구나 다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상 서빈 엄마의 라면 땅 치즈 핫도그 만들기였습니다.